사업자 및 세무 공무원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자는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세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프랜차이즈 업이나 업종별로 해서 좀 심도 있게 들어가는 회계 처리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세무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협회나 이런 부분에서 제공을 하는 강의로 이제 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매출이나 매입이나 이런 발생 경로나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협회하고 세무 공무원이 있는데, 이 세무 공무원들이 그 프랜차이즈의 뭐 구조나 이런 걸잘 모르니까, 네, 그 가운데서 맞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는 걸 강의를 해준다는 말씀이죠? 그런 강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세무조사에 대한 책을 썼잖아요. 세무조사란 게 대체 뭐예요?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무조사란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납세 행정상의 세무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진행되는데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 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책의 주제가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부동산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세무조사는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에 이르기까지 적법한 납세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주택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활용해 왔는데요. 이중 대부분의 조사가 부동산 취득 관련된 자금 출처 조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금 출처 조사가 부동산 세무조사야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자금 출처 조사는 부동산 범위 내에 있는 조사이고 자금 출처 조사라 함은 자금 원천, 취득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고요. 부동산 세무조사라고 하면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 조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취득할 경우에 그 자금 출처 조사 뭐 이런 거 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세무조사가 또 이루어진 경우가 많나요? 네, 당연히 많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증여를 원인으로 했다고 한다고 기재를 한다면 거의 대부분 증여세 신고를 하세요. 이런 그쵸.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차입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자녀 명의로 취득을 했는데 나이가 좀 많이 어린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이걸 취득을 했나 한게 맞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국세청에서 바로 착수를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변에서 사실 이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는 저는 이제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을 딱한분 만나봤거든요. 그러셨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거의 흔한 없죠. 건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어떠세요? 이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이제 하시는 세무법인이 있으시니까 뭐그 세무조사의 의뢰가 얼마나 좀 들어오는 편이세요? 저희는 애초에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세무조사를 세무조사 사전 예고 통지서나 이런 거를 받고 연락이 오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뭐 일반적으로 법인이나 개인 세무조사, 사업체 조사가 일반적인 부분이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법인이나 사업체 조사 같은 경우는 좀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사업이 그쵸, 힘든데 그 그쵸. 부분까지 확대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체 조사를 하지는 않고 대부분이 자금 출처 조사. 자금 출처 조사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자금 출처 조사뿐만이 아니라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한국부동산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었고요. 결국은 이제 뭐 가족이든 기업이든 돈의 이동에 따르면은 거기에 부과된 세금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신고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적발해서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맞습니다. 대응을 해주시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냥 엄마가 이제 돈이 좀 있어가지고 뭐 돈을 이제 현금을 찾았어요. 그건 뭐 1억이든 2억이든 어차피 현금 뭐 전산으로 하면은 추적이 된다고 하지만 몰래 그냥 인출해가지고 아니면 후스크를 뽑아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현금을 주면은 당연히 이제 끊기게 될거 아니에요. 그 추적 흐름이. 이런 경우도 많이 적발이 되나요? 그런 경우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것에 대한 꼬리표가 바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입증이 되기는 힘들죠. 네. 왜냐면은 자녀한테 줬다라는 부분을 과세관청에서는 아, 자녀한테 준 것 같은데 이 정도로는 네. 추적을 할 수 있지만 네.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네, 대신에 이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뭐 이 현금을 많이 뽑았다고 하는 네. 부분을 본인이 가지고 있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요즘에 다 카드 쓰고 하는 네. 부분에 현금을 네. 잘 안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1억을 뽑아서 조금씩 조금씩 입금을 하는 거예요. 내 계좌로. 네네.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네. 아, 이 금액이 이 금액이지 않겠어라는 추적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그 은행 가서 창구에서 큰 금액을 입금하거나 출금을 하는 경우에 네.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네. 이거 어떤 돈 입금하신 거예요? 네. 라고 물어보신 돈 있어요. 네. 네. 그게 저도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웬 오지랖이야? 내가 네. 입금을 그쵸. 하는데 네. 왜 물어봐? 그쵸.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게 그 FIU 정보 등을 통해서 관리가 되기 위함인데요. 네. 입금이 되거나 큰 금액이 출금이 되면은 은행 창구에서도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옷 왜 입금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물어보시면 이거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아버지가 준 돈이라고 함 이런 계좌 이체증까지도 써서 관리가 되는 부분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수표는 네. 배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표를 가지고 보유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적발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 부분을 쓰면서 어차피 배서가 되는 경우라고 하면 네. 어차피 추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머리를 써보면은 예를 들어서 돈을 받고 5천만 원 제가 5천만 원 받으셨잖아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이제 증여세가 나올 걸 두려워서 네. 엄마 카드로 그냥 내 생활비 다 쓰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추적이 되나요? 그런 경우도 네. 기존에는 네. 거의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네. 네, 어려웠었는데 네. 그 5천만 원을 증여를 받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5천만 원만큼 뭐 어떤 자산이나 이런 부분을 취득을 했어요. 네, 네. 취득을 하고 내 돈이 온전히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면 이자를 불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내 생활비를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쵸. 그래서 어머니 카드로 내가 대신 쓰고 네. 이런 부분으로 충당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거 모르지 않을까? 그쵸. 라고 생각하실 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도 요즘에는 네. 전산이 항상 발달은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것까지도 파악을 하냐면 네. 신고된 소득 금액과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매월 나는 200만 원을 벌어들이는 사람인데 네. 아무것도 쓰지 않고 이자로만 200만 원을 네. 냈다라고 하면 네.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 신용카드로 이런 부분으로 쓰는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데 이거 아무래도 부모님한테 신용카드 받아서 쓰는 네. 거 아닐까? 네. 라는 부분이 추정이 돼요, 일단은. 근데 추정이 되고 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바로 적발이 되기는 힘듭니다. 대신에 어떤 경우에 적발이 되냐면 상속이나 부모님이 상속이나 증여로 뭐 증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결국에 상속을 하시게 되실 네. 거잖아요. 돌아가시면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의 카드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세청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돌아가셨는데 네. 만약에 헬스장에서 헬스를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백화점에서 쇼핑을 네.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자녀가 썼다라고 좀 의심이 될 만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거는 사전 증여가 맞는 것 같아 라는 거를 역으로 이제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추후에 오히려 사전 증여 혐의가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작은 것들은 추정이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작은 것들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가 뭐 증여나 상속이나 큰 건이 있을 때 한꺼번에 뭔가 조사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한꺼번에 통합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4,800만인데 사실 세무직 공무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뭐 많아야 몇만 명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그걸 몇만 명이 그 4,800만의 그 일일이 금융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보고 의심하고 추정하고 지켜보고 이거는 사실 어렵잖아요. 네. 그럼 대체 어떤 사람들이 자금 출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자금 출처 대상자로 선정되는 이유는 네. 그 대부분이 운용 금액보다 네. 원천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부동산을 취득한 금액보다 네.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적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뭐
내가 부동산을 10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네. 그동안 신고됐던 소득이 8억 원밖에 없다라고 네. 한다면 그 네. 2억 원만큼 차이가 발생하고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리고 꼭 이 취득 금액이 적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정책 목적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뭐 부동산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네. 정책 목적상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강남권이나 이런 네. 부분에 아파트를 취득을 했는데 네. 취득자가 그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 30대 이하인 경우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재산 공제 말씀하셨듯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5천만 원 그리고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을 크게 초과해서 증여를 받고 네.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네. 그리고 그 취득 금액 중에서 차입금의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네. 판단이 된다면 조사 대상자로 착수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100%는 아닌 거죠, 어쨌든? 네, 100%는 아닙니다. 네. 그럼 무조건 조사자로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네. 뭐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뭐 내가 이제 소득 증명 가능한 금액이 뭐 네. 5억이에요. 네. 근데 5억인데 뭐 은행 빚을 3억 해서 이제 2억이 비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은 뭐 법대로 하면은 이거는 그냥 뭐 2억에 대한 뭐 증여세든 뭘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런 사람이 왔어요. 그럼 대체 어떤 부분에서 이분을 뭐 좀 세금을 뭐 유두리 있게 해주셔서 절약해 주시는 거예요? 절세를 해주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 사후적으로 이미 그렇게 신고를 하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네. 뭔가 컨설팅을 진행하기에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네. 대신에 이제 계좌 내역을 저희가 받아봐서 네. 그 부분으로 이제 빌린 금액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나 네. 이런 부분들이 소명이 된다라는 네. 부분을 확인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본인 명의로 차입을 3억 원은 했지만 네. 2억 원만큼은 부모님이 차입을 해서 좀 이걸 그거 빌려주셨다라는 부분들로 확인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부모님이 2억 원을 빌렸는데 내가 이거를 엄마한테서부터 증여받은 게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 네. 아니라 차용을 네. 해서 내가 이 부분을 대체를 한 거다라는 부분을 네. 입증을 하려면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머니가 차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1차적으로 판단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어머니께서 대출을 받으셨던 부분에 대한 부채잔액 증명서나 네. 그리고 이게 이체가 돼야 되잖아요. 네. 자녀계좌로 네. 자녀계좌로 출금이 됐다라는 부분에 이체증 네.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첨부를 해서 네. 소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대출이자도 본인이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증여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재산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넘어가냐 넘어가지 않냐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사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뭐 매출 누락이나 이런 부분들의 혐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본인이 매출 누락을 했는데 이 부분이 신고되지 않은 금액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썼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매출 누락에 이후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했을 때의 실익이 증여세를 신고 그냥 그거 그 추징당했을 네. 때보다 실익이 뭐 법인세 신고했었던 실익이 더 작다면 아니, 그 부분이 더 오히려 네. 이득이 된다면 네. 오히려 매출 누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정 신고를 듣게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사후적으로 좀 세금을 뭐 절약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또 컨설팅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네. 오셔서 먼저 상담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컨설팅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네네네. 사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사후적인 경우가 많아요. 사후적인 경우가 사실 많죠. 대개는 애초에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오시면은 너무 좋은 베스트 아닌데요. 그쵸, 네.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네. 그 대부분이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네. 아니면은 자금조달서
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미 그쵸. 취득은 하시고 그쵸.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연락 네. 오시는 부분이 대부분이신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절세 실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사전적으로 취득하기 네. 전에 아니면 취득하고 나서라도 뭐 네. 분양권이라고 한다면 매월매월이나 뭐 몇 개월마다 분양대금을 납부를 하잖아요. 네. 그때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제 사전적으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경우가 이득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많죠. 그럼 부동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할 때 그 세무 당국이 이제 나이 같은 것도 좀 중요하게 네. 보나요? 나이 같은 것도 중요하게 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나이가 30대 이하라고 한다면 네. 요즘에는 뭐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취업이 안 되고 그쵸,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특히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금액은 굉장히 고액인 그쵸. 경우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충족하면서 소득을 발생했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법령에는 네. 세무조사 시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본인의 능력으로 취득하기가 어렵다고 애초에 판단된다면 애초에 세무조사 네. 대상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분명히 나이 요건도 같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네. 그 세무당국 내에서는 뭐 몇 세 미만 이런 식으로 약간 뭐 데이터를 정렬해서 네. 세무조사를 네. 할 수 있겠네요. 네, 30대 이하로 보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네네.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네. 내 아이는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네.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하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쵸.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또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네. 왜냐면은 미성년자가 취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미성년자가 너무 어려서 취득해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취득 원천을 갖추었다고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쵸. 조사가 착수되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자녀 명의로 증여나 이런 부분으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애초에 그냥 자금 원천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시면 오히려 그냥 증여세 신고하시고 네.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전적으로 먼저 가서 이제 상담을 받으면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어떤 네. 게 유리할지 이제 계산해 주시는 거죠? 저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나리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